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경기와 충청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아직 잠잠한데 우리 농가를 겨우내 쉬게 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오리 농장 축사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2만 마리의 오리를 키우던 이 농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육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AI 예방을 위해 정부로부터 마리당 510원씩 넉 달치를 보상받고 휴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상 단가가 너무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도에서는 성과가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그건 사실이에요. 성과는 있어요. 저희도 그걸 인정하는 게. 전라북도는 AI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도내 오리 농가 60곳에 대해 4개월의 휴업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까닭인지 AI는 지난해 말 정읍에서 발생한 이후로 석 달간 잠잠합니다. 사육 밀도가 줄어들었고 또 사육 밀도가 줄어든 만큼 감염의 기회를 줄여서 그 방역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AI 발생으로 도내 농가에 살처분과 보상에 들어간 비용은 총 282억 원. 반면 이번에 오리 농가 휴업 보상에 들어간 예산은 12억 4천만 원, 고작 4%에 불과합니다. 만약 AI 발생 없이 이대로 지나간다면 효과가 엄청난 셈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충남북에서 AI가 줄줄이 발생한 데다 오리 농가 휴업 보상을 처음 도입한 충북 음성에서도 며칠 전 AI가 검출됐습니다. AI 발생이 다음 달 초가 고비가 될 전망인 가운데 휴업 보상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